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넥센 호텔에서 유일하게 방 하나 있는 스위트룸입니다. 방 사이즈는 46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방번호 434호입니다. 자, 들어가면은 거실 같은 공간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가 한 3명, 4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소파가 있고요. 앞에 발 편하게 놓을 수 있는 발받침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와 같이 원형 탁자가 있습니다. 이 거실 공간에서 보면 앞에 대형 TV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대형 TV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과 방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문으로 이렇게 닫으면 방하고 거실 공간이 차단이 됩니다. 자, 거실 쪽 공간에서는 역시 커피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과 글라스가 있고요. 생수 두개 있고, 커피 포트 있고요.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니바를 열면 역시 여기도 콜라, 사이다, 탄산수, 맥주가 있고요. 주스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트렁크 두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옷장을 열면 목욕관이 두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실내와 일회용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세프티 박스, 안전공구가 있고요. 이와 같이 런드리 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열면은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는 방마다 다 있습니다. 자, 방을 보게 되면 침대가 무지하게 큽니다. 4명에서 자도 충분한 폭입니다. 자, 킹 사이즈, 캘리포니아 베드라고 불려도 좋을 만한 넓은 크기의 침대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석에서 보면 침대가 당연히 있고요. 대형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와 의자를 갖춘 책상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창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벽과 그 다음에 침대, 그리고 앞에 이와 같이 욕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욕실은 여닫이문입니다. 자, 특이한 구조인데요. 다른 호텔에서 볼수 없는 게 지금 하나 보이죠? 바로 자변기입니다. 자변기에는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한 이렇게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용변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변기 우측에는 이와 같이 세면도구가 있고요. 치약시설은 없습니다. 타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샤워부스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샤워부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보면은 샤워기가 있어서 레인 샤워 가능하고요.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역시 샴푸하고 샤워젤이 있고요. 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고 안락합니다.